이 모든 세상이 다 뭘로 유지되겠어요? 사람으로, 그렇죠? 사람으로. 우리 몸도 뭘로 유지돼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사랑이 빠져나가면 몸은 무너집니다. 예. 우리 무너진 몸이 회복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으로 몸은 세워지고 미움으로 몸은 무너지는 거예요. 시작. 사랑으로 몸은 세워지고 미움으로 몸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적 개념, 원수는 마귀죠. 그죠? 마귀, 그 쫄병 귀신들은 뭘까? 이것들은 미움이죠. 예.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아셔야 될 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게 있어요. 내 사랑, 내 미움. 근데 내 사랑에 하나님이 사랑이 붙고 내 미움에 마귀의 미움이 붙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내 목소리죠. 그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 목소리가 뭐를 타고 나가 이제? 마이크를 타고 확성이 돼서 나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 별거 아니요. 근데 여기 뭔 사랑이 붙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붙으면 엄청난 사랑이 나오고, 내 미우면 별거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으면? 마귀의 미움이 붙으면은 엄청난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 사랑, 내 미움만 끝나면은 괜찮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붙으면 성자가 되고, 마귀의 미움이 붙으면 금수만도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뭐 말이 이해가 되죠? 예,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될 이유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미움은 안 좋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미움에 혹 뭐가 붙으면? 마귀가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랑은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랑에 뭔 사랑이 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붙으면 그 사랑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이라고 그러면, 요 마귀의 사랑을 비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이게? 에? 이거를 인격적이다. 이거를 비인격적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항상 뭔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격이라면 또 사랑이도, 또 진실이, 진실이야. 사람은 진실이야. 에? 또 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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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예.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비인격적인 거. 거짓되다. 거짓되다. 그 다음에 악하다. 그 다음에 슬프고 괴롭다. 예, 괴롭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비인격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꼭 조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인간적인 뭐 잘못은 괜찮아. 인간적인 잘못이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버리면? 마귀가 붙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잘한 거는 그 별거 아니요.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시작.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그게 그거다. 잘나봤자. 지가 얼마나 잘나고 못나봤자. 얼마나 못나갔어요. 좀 키가 크면 뭐 엄청 좋을 것 같아도, 물론 좀 뭐 적은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꼭 그런 것이 아닌 것은, 키 큰 사람이 장수하기가 적은 사람이 장수하기보다 불리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훨씬 장수하기가 좋아. 그래서 이게 크면 다칠 때가 일단 많잖아. 조그만 사람은 이제 아플 데가 없어. 그래서 물론 외모적으로 보기에는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별것도 아니다. 그래서 키 큰 남자하고 키 적은 여자하고, 키 적은 남자하고 키 큰 여자하고 살아보면요, 별 차이 없이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거는 별게 아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사단이 함께하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사람이 생긴 문화가 있고, 마귀가 함께하면서 생기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 문화는 다 비인격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문화는 인격적으로 나타나고. 자, 그 가운데 오늘 지금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그거 조금 전이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로 가봐.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하.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지.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는? 땅에서는 안 이루어진다. 이게 이상하네.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응?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누구 뜻대로 사는구나. 마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빠들을 지은 이의 뜻은 편안하게 땅 좁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살으라고 지어놨는데 그 살으라고 지은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그것을 껴내려서 자살하는 걸로 쓰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매일 뭐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할 때마다 돈을 주시옵소서 저 아빠들을 사게 해주옵소서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는 나중에 기도하고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요 꼭 그 기도를 항상 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집에 사냐 좋은 옷을 입냐 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멘. 뜻이. 그러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뜻하고 여러분 뜻이 일치되면 좋은데 반대되면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어? 바로 그 얘기요. 내 뜻을 이루지 말고 누구의 뜻을? 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낫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지. 예,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아버지는 날 보고 자꾸 공부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야 네가 편안하게 산다. 근데 이제 내가 공부를 한 사람들을 보니까 공부한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해봐야 취직하더라고. 여러분 월급 받아서 잘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받아보고 살아보니까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조금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거예요. 월급쟁이 1,000만 원 흔치 않아.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으면 무지하게 많이 받는데 1년 받으면 얼마요? 1억 2천이네. 10년 받으면? 12억. 100년 받으면? 120억. 100년 월급 탄 사람이 어디 있어? 에? 아니 100년 월급 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타봐야 50년. 그것도 길게 잡아준 거예요. 40년 보통. 그러면 50년 타면 얼마요? 예? 60억. 박지성 선수 한 해 골 차면 60억이요. 뭐 하러 가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지? 아니 잘 생각을 해봐. 1,0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쉽지 않다니까. 어? 1,000만 원짜리 월급쟁이. 서울시장님도 1,000만 원이 안 돼요. 서울시장님도. 그러면 서울시장님 되기는 쉬워? 어렵지. 그런데 서울시장님이 50년을 벌어도 박지성 선수? 에? 한 해 볼 찬 것만도 안 되니? 하하, 뭐가 낫겠다? 볼 차는 게 낫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게? 박지성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한 명 나온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시장은 자주 나오잖아. 그래도 공부가 무난하니까 공부하는 거지.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하는 게 낫고 공부하는 게 낫고 꼭 돈을 생각한다면 공부보다도 사업을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철든 생각을 나는 어려서부터 했네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영특한지. 저는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 돈 타가지고 돼지 사서 키웠다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병아리를 한 마리 사다 키우면
닭이 되고 닭을 사서 팔면 강아지 사고 강아지를 키우면 개를 사고 개를 팔면 돼지 사고 돼지 키우면 애미 되고 돼지를 팔면 송아지 사고 송아지를 키우면 소가 되고 그래가지고 소가 새끼 나서 부자 됐다. 뭐 그런 거 있었어. 여러분은 그런 꿈이 없었어요? 우리 때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했는데 병아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크면은 이제 부자가 된다. 그러니 나는 한 방에 돼지서부터 들어갔으니 얼마나 몇 단계를 줄인 거요. 그죠? 어. 여러분, 나는 내가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내가 그리 했다는 거요.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돼지를 사다가 키웠다니까 수학여행을 안 가고. 그런데요, 그 돼지가 죽었어요. 나는 그 어떤 인생에 함정이 있다는 걸 내 그때 깨달았어. 인생은 절대 계획대로 안 된다. 뭐가 있다? 함정이 있다. 인생은 함정이 있다. 근데 나는 그거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함정에 빠지면 그 나쁠 거 없어. 그게 다 뭐다? 그게 다 경험이다. 사업은요, 눈 뜨는 데에 그게 다 그 까먹고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까먹어도 눈만 뜨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때부터 뭐 하면 되니까. 벌면 되니까. 그러니까 눈 뜨는데 그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업에 눈 뜨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다. 시작. 사업에 눈 뜨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다. 사업에 눈 뜨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다. 그러니까 눈 뜨기 전에 사업 보면 그건 거의 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망하는 것을 배우려고 뭐를 투자한 거예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투자야. 투자. 꼭 나쁜 게 아니더라고.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예방주사를 안 맞췄어. 뭐를 안 맞춰? 아, 돼지를 무조건 사면 뭐부터 맞춰야 돼? 예방주사. 그 간단한 걸 몰라서 내가 돼지를 죽였어. 그런데 내가 경험이 없어서 뭐 죽인 건 괜찮은데, 돼지 죽은 건 괜찮은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누구도 죽여. 이거 의사가 경험 없으면 사람 죽이고요. 목사가 경험 없으면 영혼 죽여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의사 되기가 쉽지 않듯 목사 되기도 쉽지 않아야 정상인데 조금 요즘에 안타까운 건 목사 되기가 너무 쉬워. 그거는 좋은데 목사가 많이 빨리 돼서 그런데 뭘 잘못하면 뭐를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너무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를 뭐라고 막 10년씩 공부시켜. 한 2년 해서 빨리 내보내면 좋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쉽게 만들면 안 되죠. 맞아요? 들려요? 네. 그렇죠. 육신의 생명을 만드는 의사도 쉽게 만들면 안 되죠.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목사를 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소명과 사명으로 목사를 할 거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힘들게 배우고 해서 되는 게 그게 진짜고 그것이 시행착오가 적은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요, 막 대량 생산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부작용의 몸살을 조금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내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왜냐? 저도 제가 부흥회를 해보고 목회를 해보지만요, 진짜 교인들 똑똑해요. 물론 다는 아니요.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아유. 진짜 교인들 똑똑해서요. 내가 저 교인을 앉혀놓고 과연 누가 설교할까? 그런 그 걱정되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실력 없이 쉽게 만들어진 목사님이 그런 교인 놓고 목회 못하죠. 왜? 교인이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아는데 어떻게 그게 하겠습니까? 뭐 말이 이해가 돼요? 물이 깊어야 큰 물고기가 생기지 물이 얕으면 송사리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교인을 보면 내가 물높이를 알고 내 물높이가 바로 내 실력이요 수준이라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많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 가라고 만든 곳이고 사람 가라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그냥 갈 길을 서로 보내면 되는데 이놈이 말이요 은사가 하나 있어 이놈이 뭐냐 끌고 가는 은사가 있단 말이야 뭐 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그냥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냥 뭐 했다? 빠져 죽었다 그래야 되는데 누가 잡아갔다? 물귀신이 잡아갔다 그렇게
아, 그러니까 요 놈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뭐할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예, 예.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이 부족함이 없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에덴에서 부족함이 없이. 근데 그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고 누가 와서 시험을 해요? 바로 이 마귀란 놈이. 그래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뭐를 해? 범죄케 합니다. 범죄. 그래서 죄를 통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신이 죄지면 어디 가듯이? 감옥에 가듯이. 영혼이 죄지면 어디가? 지옥가. 그건 상식이지. 그러니까 이 죄 속에 지옥 가니까 천국을 보려면 뭐를 해결해야 돼? 바로 이 죄를.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가 수양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수양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아니요. 착하게 산다고 죄가 없어요. 착하게 산다는 말은 죄를 안 진다는 말이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은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인간은 천하 없는 사람도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요, 그냥 대전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신자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되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묻는 게, 하나님은 멋다고 마귀는 만들어 놨냐, 또 이거요. 하나님은 멋다고 마귀는 만들어 놨냐.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게 아니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지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것은 아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지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것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놈이 마귀가 된 거예요. 요것이 이제 그 마귀 사자들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런 질문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제 이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세상은 이렇게 안 되지. 근데 이 세상에 누구도 있어. 바로. 아유, 진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 엄청 억울하시겠어. 왜냐면 다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원망은 누구만이야. 하나님 원망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지금도 그냥 그대로 산대니까. 어? 먹어서 죄 짓고 황폐하고 타락해놓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같이 살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이 땅에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누구 뜻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왜? 사람들이 누구 뜻을 따라가니까? 마귀 뜻. 그거는 모르고. 아니 말은 정확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놈의 마귀들을 하라는 대로 사람이 순종하고 살으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구나.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라 이 말이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사고는 다 누가 저질러 놓고. 무슨 사람이 마귀란 놈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원망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 아니 참 인간도 웃겨요. 나도 인간이지만 공부는 안 해서 시험은 떨어져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시험이 떨어지냐 이거.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떨어지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원망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뭐도 있다? 근데 이놈이 얼마나 여수 같은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푹 숨어 있어. 사고는 다 쳐놓고. 그러니까 이놈이 오해를 안 받고 다 그 오해를 누구한테 뒤집어씌워?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과 인간을 껴놓으려고. 근데 내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이놈이 아주 영악한 놈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걸 이놈이 알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을 잔인하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마귀란 놈.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선악과를 먹기는 누가 먹었어도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도 먹으라고 꼬드킨 놈은 누구요? 마귀가. 그러면 이제 먹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땅이 대번에 뭐를 내 이제 그 좋은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를. 그러면 이제 대충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왜 이 따위가 나오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따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 우리가 흔히 아프면요. 아이고 진짜.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병 줍니까? 솔직히 내가 잘못 살아서 병 걸린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너 병 걸려온 거 무슨 상관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 살면 건강하지요.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 안 살아놓고는 하나님은 막.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먹을 거 먹지 말을 거 할 거 하지 말을 거 다 성경 구분해서 하나 신경도 안 쓰고 먹지 말라는 건 그냥 다 땡겨 먹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오만 개 다 해놓고는 에? 그래놓고는 뭐 아프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이런 일이냐 이렇게 저 지금 똑같은 이 세상에요. 이북에 있는 분들 가운데 당신 소원이 뭐요? 그러면요 세상에 이런 소원도 있더라고. 계란을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래. 그래서 먹여봤어 계란을. 몇 개쯤 먹은 줄 아세요? 실컷 먹으면 몇 개쯤 먹을까 사람이? 에? 20개, 30개, 10개. 그것도 다 자기식으로 얘기해. 글쎄 10개 이상 먹었어? 그러면 10개고 20개는 먹었잖아? 20개고 글쎄 한 판 가지고 못 먹을까? 한 판. 놀라지 마세요. 계란 시커 먹으라고 했으니까 한 판 하고 또 10개를 더 먹더라. 그러니까 몇 개 먹은 거야? 사람이 죽기 살기로 막 먹으니까 몇 개를 먹었다? 그래봐야 얼마요? 에? 그래봐야 얼마요? 에? 5, 6천원. 잘 들으세요. 지금 똑같은 이 시기에 남도 아니고 우리의 같은 한 결애가 6천원만 있으면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5천원만 있어? 뭔 걱정이요 지금. 계란이나 사다 쪄먹어. 아유 진짜 인간이요. 아유. 여러분 이북에서는요 감기요. 감기? 감기 약도 필요 없대. 트로프스만 먹어도 나서버린대. 그냥 당분만 섭취해줘도 나서버린대. 그냥 약도 필요 없대. 에? 그런데도 그것이 없어서 못 먹는데 여러분은 지금 있어도 안 먹잖아. 그런가? 아이고 식당만 갔다 나오면서 보면은 거기 옆구리 거기 카운터 옆에다가 수북하게 싸놨어. 알사탕. 그거 사 먹을 것도 없어요. 식당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냥 먹고 하나씩 나오면 돼요. 에? 아이고 뭔 마트마다 가면요 이게 시시코너에 맛보기로 잘라놓은 거 거기만 신방 다녀도 먹고 사는데 내가 볼 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어떻게 굶어 죽는 인부까지 거 계속 거기 다 이렇게 저 이렇게 꼽아놨어. 그걸로 그냥 맛보고 계속 이쪽 마트 가서 맛보고 저쪽 가서 마트 가서 내가 볼 때 마트만 뭐 너댓군데 신방 다녀도 일용할 양식은 해결.
일용할 양식 먹으면 응답 받은 거 아니요? 그럼 오늘 굶었어요? 아, 응답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아니라 막 자손 10대 것까지 먹을 것을 내게 주지.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고 사는 거 보면 막 자손 10대까지 먹을 거.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자기 대 자기 먹을 것만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살아도 됩니다. 자기 대 자기 먹을 것만 살아도요. 그냥 여유 있게. 아니, 근데 잘 보세요. 아, 좀 여유 있게 살면 너 인생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것을 뭐라고 그렇게 좋게. 아니, 그것도 감당이나 되면 내가 말을. 감당도 못 하면서. 어? 아니, 아니, 조금 이렇게. 왜 우리 어렸을 때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 토끼가 뭐야, 바짝바짝 뛰다 자빠져 죽느니, 그냥 싸더라, 싸더라, 걸어가. 아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시작.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아니, 가다가 죽으면 뭐요? 그냥 천천히 가자.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오. 옛날에는요, 작고 굵게 그랬어. 하도 힘들 때, 고생할 때. 지금은요, 작거나, 뭐, 얕거나, 길게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길게가. 에? 가치관이 바뀌었다. 아, 옛날에는요, 흥부가 그 좋은 사람이고, 놀부가 나쁜 놈 있잖아. 지금은요, 그게 개념이 바뀌었다니까. 흥부가 뭐여, 그 뺀, 얻어먹으라 다녔었고. 놀부는 나빠서 그러지, 생활 능력이라도 있잖아. 응? 가치관이. 옛날에는 개미와 배짱이. 개미 일만 양 죽으라고 하다가 허리가 휘어가지고 디스크 걸려가지고. 응? 지금 막. 배짱이는 계속 노래 부르다가 히트 쳐가지고 가수 돼가지고. 어때? 아, 이게 뭐가 바뀌어가, 이거 지금. 가치관이 막 바뀌어가네, 가치관이. 그 가치관이 막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아니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굉장히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쫓겨가지고, 왜? 주변 환경에 막, 스스로 쫓겨가지고,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살아보자, 그 말이요. 아멘? 아니, 이건 내가 목사님들도 그래. 아니, 그냥, 하대 오죽하면 그래. 감당을 하면 괜찮아. 근데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죠. 아니, 교인이 1,000명인데 2,000명 모이면 양복을 두 벌 입냐고. 밥을 네 끼 먹냐고. 아이고, 잃어버린 영혼 차지할. 솔직하게 물어보지. 잃어버린 영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거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교인이 예수 믿다 그만두면요, 그거는 진짜 가슴 아파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별로 가슴 아프게 생각 안 해. 근데 교회 다니다 딴 교회로 가면요, 그거는 무지하게 가슴 아프게 생각 해요. 그거는요, 그거는 이 지금 뭔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가 열받아야 되고 뭐가 가슴 아픈 일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이거 좀,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금 여러분 여유를 가져봐.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냥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라는 사람들이 그건 모르고 다 하나님만 원망하니 그게 되겠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은 그러면 마귀를 좀 빨리 조치를 해버리지. 왜 그걸 또 놔두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하기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질문은 모르니까 생기는 거거든. 잘 들으세요. 지금 마귀를 멸하면 이제는 그거는 세상에 심판을 하겠다는 말인데, 세상을 심판하면야 왜 못 하겠냐면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해야지. 그냥 심판해서 마귀를 죽이면 마귀만 죽는 게 아니요. 그 마귀의 자녀들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보한 다음에, 구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놔둬도 저거는 때가 되면 뭐해요? 그냥 멸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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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쨌든 꼭 잊지 마세요. 꼭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가봐요.
먼저 찾은 사람 중심으로 그냥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뭐 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게 뭐냐? 디모데 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항상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뭐 해라? 그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다가 뭐 하는 거요? 이루는 거요.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것 같지만 뭘 통해서 오늘 또 사람을 구원하세요? 전도를 통해서. 전도, 전하자, 도를, 복음을 전하자, 말씀을 전파하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요. 시작. 근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힘써라. 나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그냥 뭘 하세요? 그냥 전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참 제가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나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안 믿었는데 내가 믿고 보니 너무 좋아서 믿습니다. 선생님은 예수 안 믿어만 봤죠. 믿어는 안 봤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안 믿어만 보죠. 나도 안 믿어도 봤고 나는 믿어도 봤고 선생님은 믿어는 안 봤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보고 믿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야 아니 얼마나 상식적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믿어만 봤잖아. 나는 믿어도 보고 안 믿어도 보고 그러니까 믿어도 보고 안 믿어도 보니까 믿으니까 좋으니까 믿고 믿자고 하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원래 담배는 다 안 피워봤어 그죠? 안 피워봤잖아 너도 안 피워보고 나도 안 피워보고 근데 너는 피워봤어 나는 안 피우고 근데 핀 너는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 후회하고 있잖아 뭐 해야 된다고? 끊어야 된다고? 뭐 했을지 말았어야 된다고? 안 피웠어야 그거 봐 그러니까 그건 하면 안 될 일이지 그러니까 너는 나보고 담배 피우자고 안 하잖아 알아 들어 뭔 말인지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람이 두 가지를 경험했을 때 어디로 가려고 그래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담배는 안 피워보고 피워보면 피운 사람이 안 피운 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 다시 그죠 그러나 예수는 안 믿었던 사람이 믿으면 자꾸 어디 쪽으로 가려고 그래 믿는 쪽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지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잘 믿는 것이 아닌 것은 신앙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봐요. 네, 참 그런 것이 궁금한데 여러분 친구를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게 하기가 쉬운 거요. 차라리 데리고 가서 술집에 가서 그냥 술을 먹이는 게 쉬운 거요. 예? 그죠? 그러면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좋은 거요? 술 먹이는 게 좋은 거요? 그죠? 근데 왜 좋은 것은 그렇게 쉽게 안 따라오고 안 좋은 건 그렇게 따라갈까? 나는 참 신기해.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술 먹는 건 간단하지. 자 그러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를 바람나게 하는 게 쉬울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쉬울까? 응? 응? 아니까 둘 다 어려운데 그래도 어느 게 그래도 더 낫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렇죠. 좋은 걸로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100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왜 그 좋은 쪽으로는 안 따라오려고 그러고 왜 그 안 좋은 쪽은 그렇게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냐?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본인이 나처럼 그렇게 전도하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당신은 나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보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다는 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가 뭐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하죠. 그러면 역으로 뒤집어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전하지 않아서도 안 좋지만 내가 진짜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맞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걸로 말하지 말고 구원하는 걸로 말하라 그 말이야. 하,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뭐 하죠? 구원하죠. 구원하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는 이제 뭐 상설 매장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진짜 상설 매장은 싸요. 명품이 진짜 싸. 그런데 아이고 보통은 상설 매장은 철이 지난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신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나오자마자 신제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신제품이 거기 있으면 가서 물건이 모자라면 가서 몇 개 사고 없으면 내가 딴 데다 얘기해 안 해? 예? 안 하지. 왜? 나도 못 사니까. 그지? 예, 예, 그지? 그러니까 살짝 가서 사버려야지. 예, 그리고 샀다고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것을 한없이 사도 물건이 남는다. 있다. 그러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싹 끌고 가서 싹 끌고 가서 싸게 사서 입혀야지. 그치요? 아니 옷도 그렇게 사서 소문내서 입히거늘 그 옷단벌도 소문내서 입히거늘 어떻게 구원의 소문을 이렇게 안 내고 살 수가 있냐 이 얘기지 나는. 아니 상식적 접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인격적 접근만 하지 말고 무슨 요즘에 무슨 뭐 인격 좋아하고 있네. 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바울은 인격자입니까? 웃기고 있네. 바울은요. 미친 사람이야. 뭐해? 복음해. 무슨 인격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예수 아이고. 예수님도요. 내가 볼 때는요. 정상이 아니요. 예수님이 정상이라면 하늘에 계시지 뭐라고 이 땅에 오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하늘에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오시냐고. 뭐 때문에 오신 줄 알아요? 딱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정상입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지만 정상이 아니지. 세상에 몇 주 전에 내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다가요. 주님이 날 보고 그래요. 사랑하는 내 종아, 세상에 66억이 산다. 66억이 살고 있지만 나는 66억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너 혼자 살고 있어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온다. 오늘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 살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구원하러 여기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게 덩어리로 얘기하질 않아요. 개개인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각자 각자 사랑하시지. 아멘. 오늘 적어도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안 나눠주냐 그 말이지 진짜.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고 내가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